신 선생 어디 가려고 해요? 차 안에서 타고 있어. 지금 이제 점심도 먹겠다. 차 한잔 하래요. 저 낙사 안에 스님 만나러 가려고요. 그래요? 예. 스님이 차 사주신다 하던가. 예. 스님이 두부를 사주신다 했는데 신 선생 안 먹는다 했지? 예. 이제 끊어야죠 뭐. 아무 미련이 없어요. 예. 두부 먹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 다른 거는? 그 불고기 같은 거 그런 거 먹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예. 빨리 편안한 호흡식을 하는 게 행복하지. 그냥 뭐 끝내고 싶죠. 예. 바람 너무 많이 분다. 그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예. 승주가 조금 그동안에 먹는 거를 좀 많이 보여줬더니 그 하루에 일식 정도는 하면 어떻겠냐고 그런 댓글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예,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었으면 아예 시작도 안 했겠죠? 예. 예. 그 프라나 업식 해가지고 무슨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다 됐는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하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절대 안 죽습니다. 예? 다 무지입니다. 먹는 것조차도 무지락한 사실을 못 깨닫으니까 그게 당연히 먹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상이 아니고요. 먹는 거는 우리 순수한 몸에 반하는 거거든요. 거기 몸이 속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몸이 물질적인 음식으로부터요 완전히 자율성을 회복하면 프라나의 삶은 자연스럽고요 자발적이 되고요 평화로움 속에서 삽니다. 그 기쁨을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식을 시작한 지가 그런데 이제 석 달인데 뭐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했잖아요 가일식에. 예. 그리고 완전하게 뭐 아무것도 안 먹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예. 천마을에 그 찻집이 있다는데 신선생. 예. 차가 맛이 딱하네. 예. 한잔하죠 뭐 스님하고 그죠? 예. 차 한잔하죠 뭐. 네. 뭐 화식 먹는 거보다 차 먹는 게 차라리 그래도 낫죠? 예. 낫죠. 우리 여기 간다 밀밭에 예. 스님이 차 사준다고. 예. 응. 자, 밀밭이라고 돼 있네. 하동 북촌에 있는 카페. 예. 약간 좀. 여기 커피도 로스팅 직접 하신다고요? 직접. 아, 그래요? 직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 이게 뭔 소리야? 시계 소리. 아, 운치 있다. 하고 싶은 네. 집안에 그 돌을 파이가 있대. 예, 있대. 참, 이 주인이 너무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전에 당나귀도 키웠거든. 당나귀가 그렇게 꼬암을 지르더래요 보니까. 그렇게 동네에 조금씩 그래서 다른데 어디다 보냈는가. 당나귀 가치가 이제 마음대로 못 뛰나다니까 짜증나서 소리 지르는 거지. 들판에서 제 마음대로 걸리는 게. 카페가 아담하네요. 아주 좋아요. 카페도 예. 좋고. 어머니옥주상 예. 아주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름을 내가 지어서 아, 돌에 보기 절절하고야 스님들 거기라 스님 덕택이라 생각해라. 네. 네. 아니 오늘 내 생일도 아닌데 왜 촛불을 켜세요? 기분 좋게. 그러네도 야. 주인공 빨리 오시라고 그러세요. 아 이럴 줄 알면 큰 걸 사올긴데 능미 안 타야. 큰 개그를 큰 걸 사올긴데. 아니요. 미쳐가지고. 네 맞지 우리 보드카가. 커피 한 잔 시켰어요. 근데 여기 주인이 주인분이 신이신가 봐요. 보드카. 그러니까 어머나. 축하해. 축하합니다. 부럽다. 나도 생일 한번 받고 싶다. 생일 아, 아니요. 그냥 보세요. 같이 불러요. 같이 불러요. 세게 불러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야. 이 집 1밭에 이 집이 완전 직접 로스팅 한다 카네. 또 아까 들어온 기계에 기계를 직접 볶았어요. 예, 배추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볶았어요. 오늘 야 완전 뭐. 좀 많이 주세요. 선생님 커피 좀 드셔보지. 예. 케이크 좀 자르겠습니다. 그거 얹어놓고 따로 되겠다 야. 손 좋고. 그제. 네. 우리 오래간만에 빵 한번 드셔봐. 예. 어이? 이제 우리 먹는 날이 이제 딱 4일 남았다. 이제. 네. 3일 밖에 없습니다. 글루댕은 일하고 가을도 벌써 점심 안 끊겠나. 조금만에 가라고. 우리 뭐.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냄새도 좋다. 아이고 이리 와 지금 꼬마 서일이가 반갑 내년에 소박하시고 순수해 보이시네요. 좋아 예. 너무 이쁘신데요. 너무 좋아 다리. 네. 네. 아참 내 차이 좀 됐지. 오늘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 원래 그런 사장님 생신이라 카네. 예. 아주 고객들이 많이 와서 고맙습니다. 아니 안 달면서 맛있다. 괜찮아. 조세. 맛있다. 근데 다시는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맞아요. 마지막 초콜릿이다. 아, 그 맛있다. 굉장히 축복받는 날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들 와가지고 다 축복해주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안에 먹을 수 있는 날이 없으니까. 예. 그럼 우리 오늘 눈 닦고 국산으로 갈까? 어이? 어이? 말해봐. 어떻게 가자. 다 같이 가면 되겠습니다. 국산으로 가자. 예, 어머니 모시고 가자. 엄마랑 간다. 그럼 국수 먹으러 가십시다. 그럼 얻어먹는단다. 예. 근데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전 얻어먹는 것도. 그렇죠. 우리 축원을 해드려야 돼. 순결한 길에 가파여 꼭 가네 향기 영원하리라. 우리 버드카한테 보냅니다. 순결 아주 노래가 막 아주 기술입니다. 이 아빠들 준비한다고 안 올 건데 전화했더니 내가 미리마다 얘기했더니 딱 낯선 거라 어찌 고마운지.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절로절로 되는 길에 절로. 예, 오늘 만나야 될 날이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온 거거든요 저희가. 예. 예. 농사를 지어서 그거 손님이 직접 지으십니까? 농. 예, 전부 다 제가 했죠. 비리를 이제 다 팔았대. 나는 한 병 얻으니까 좀 더 사가지고 좀 갈라 먹을 수 있잖아. 그 전화가 된 거라. 아, 아니 밀밭에서 우리한테 서비스를 주시네. 예. 아유 냄새가 고소하다. 진짜 너무 이쁘다 그죠? 아, 그렇네요. 거기도 앤틱이라 이거.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그,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그래 안 합니까? 예술관까지 뛰어나다. 아 맛있습니다. 아, 이거 이 와플에도 이원성이 나타나네요. 뚜렷하게요. 네. 하나는 하나는 적당히 익었고 예. 하나는 바짝 익은 거예요. 예. 뭐예요? 뭐냐고 이게. 예. 아까 그 케이크에서도 이원성이 나타났죠. 이 의식 안에서 자승가 이원성이 자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의식이 예. 움직인 거라 단지 예. 객관적 개인이 한 게 아니라니까 이걸 태운 것도. 예. 개인이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개인이 존재한다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이런 게 일어난다 하는 거는. 맞아요. 응? 순서대. 우리한테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공부 중에 있습니다. 수승들이네, 이 집이. 맞지? 맞아요. 우리의 수승이잖아. 네. 본인들은 자기가 저기 뭐 깜빡해서 태웠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예. 한 개인이 실수한 게 아니야, 이거는. 이게 안다니까 먹을 만하네요. 밀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아주 맛있을 거예요. 반드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경로든 만나게 된다 하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시간대에 찾아온다 그 만나는데. 교수님 전화 하면 이제 다 그 보면 다 나오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네. 내가 두분한 삽니까? 어쨌건 이게 시간이 서로 안 만난 거라. 가을만 끊어두려 갔을 때 언제 얼마까지? 이제 평생을 집 그러니까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없앴더라고. 하나도 없고 조금 김치 있는 것도 한 포기나 내가 다 가서 31일까지 먹는다고. 양념도 하나도 없어요 집에. 양념이 뭐 먹고 먹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깨소금 해놓은 거 내 먹고 스님 주고 말하자면 그러면 영양 몰라 이제 그건 두고 봅시다. 뭐 공부하는 사람이 뭐 설마 뭐 옛날 말이 있잖아 전부 다 하늘에서
공양을 준다는데 뭐 공천이 아니겠어요. 다 될 겁니다. 괜찮아요. 생글로 드신다고. 응? 생금을. 생금 문제가요. 벌써 이제 한 3일, 3달 넘었어요. 과일만 먹기 과일만 시작한지. 가끔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먹은 거고 거의 안 먹었죠 음식은.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꼭 사준다니까 먹는다 그러잖아. 먹어야지. 그지? 이 사람 내 말 잘 알아듣는다. 생기게 참 멋지네요 사장님. 와, 아닙니다. 와. 부산자 몸 좀 풀어야지. 예예, 나는 지금 저 예. 소가 많아가지고. 아, 예. 그래 이거 착 해야 돼. 이거 미리 말아. 보이면 이게 지금 뒷바람. 이게 지금 이래갖고 지금 난 우야 붙잡히면 이 우야 또 큰일 가서 밑에서 버려지거든. 우야 또 끈 가버립니다. 아 그래? 응.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신선생이 못 도와줘 지금. 신선생이, 어. 그, 뭐, 요즘, 저기, 뭐야, 내가 좀 구박을 좀 심하게 했더니, 물수로 막 쫓아다니고 하루에 9번씩, 10번씩 뚫어다니고 하더니, 병이 나버렸어. 아, 그래, 그래, 열심히 하더라, 그래, 그러면. 감기 몸살이 나가지고. 감기 몸살인가 봐. 어제는, 요거, 요거, 저, 황토 몰탈 하는 거, 그거 물 막 한 10밖에서 날리고 나서는 막 거의 쾌우되더니, 지금 저기, 원두막에서 지금 완전히 꽁꽁 앓고 있더라 보니까. 몸살 원두막에서 안 봤어요? 아, 봤어요. 나오더라고. 나 꽤나 손톱도 그래. 내가 어디 올라갔는데 주로 좀 올라가라고 그랬어. 내가 위에 올라갔더만. 얼굴은 멀쩡해. 멀쩡한데. 얼굴은 멀쩡한데, 이제 몸살이 있는 거지. 아이고. 저 온다, 온다. 이거 호랑이도 지 말하면 온다더라. 신선생. 예. 그, 저, 뭐야. 아이고, 이거 또 다, 또 살살해. 먼지 어마어마하게 난다. 나도 또 이래갖고, 위에서 덮어가고 잡히면 또 크리 앞에 나면 나도 어제 버리면 예. 하나 말아라. 그가 예. 저기 세고 있었어 여기.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지금 이거 봐라. 이거가 세우면 그래 연기가 이렇게. 아 맞아 맞아.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예. 이렇게 내가 지금 와봐야 된다 안 하나 그래. 나는 대체 그러고 내는 아이고. 그 밑에 말아놓은 건 괜찮나? 예? 이건 뭐 원래 다 흐르 흙으로 밑에 깔아놓은 건데. 응, 응. 깔아놓은 게. 그건 괜찮지? 네. 응. 이거 내가 시공한 거거든. 네. 밑에 처음에 네. 비슷한 거는. 여기 도량에 있는 흙이야, 이 흙을. 이게 있는데. 와, 진짜? 완전 이기라. 내가 그래 땄다는 게 여기 와봐요. 예. 여기 틈이 있는데 우에 올려봐서 또 이제 벌집이지. 맞아요. 그냥 봐요. 여기 있는데 이게 예. 다시 다 지금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이걸 빠져 또 막 다 꺼내야 되고. 예.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 통째로 같이 가서 넣어야 되겠다. 무거워서 못 튕겨도 되겠다. 나도 뭐, 갖다 이제 깠던 거는. 아이고. 몸살 그렸다며요. 가기 그렸다며. 예. 아이고, 참. 너무 부지런히 하고. 좀 시가면서. 네. 한번 먹어봐. 틀어내면 되네. 한번 먹어봐. 조금씩 하고. 조금씩 해가지고. 바닥에 여기 바닥에도 물이 약간 흘러요. 끝나고? 지금 몇 번 나왔는데? 지금 여기 지금 몇 번 더 있게 나왔어요? 어? 몇 번 나와? 여섯 번 했잖아. 예. 여섯? 예. 여섯 번. 이래저래 부족하다니까. 내가 계속 부족하다 하잖아. 부족하냐, 열포라니까. 그냥 얇게 해갖고 하면 되지만, 그 나중에 또 문제가 되잖아.
물로 좀, 물로 좀 뿌리. 맞지, 이거? 이거 한 개 넣기, 이거 넣기. 이거 넣기잖아. 이 파인 데는 흙을 한 박에서라도 파와서 이렇게 이쪽에 공갔으면 좋겠거든, 내 마음은. 가운데 한번 놓고거든. 가운데 놓고 이쪽은 또 좀 낮고 그렇잖아, 그죠? 이거 해체하면 또 빠빠리 잘 안 맞아서 그래, 안 맞아. 그 말은 이런 데 너무 낮은 데는 흙을 좀 약간 메꾸면 어떨까냐, 이런 내 말이 그 말이잖아. 금방 갖고 올 수는 있으니까. 그걸? 흙 퍼다가 옆에서. 이거 좀 낮네. 그러니까 많이 낮는데 내가 말하는 거야. 이어가 좀 그리고 말하는... 거기만 한 박에서 내가 갖다 놓고 이어만 잡아 온 거야. 아, 그래 그러지 마. 이렇게 여기 양을 잘 보셔요. 네. 너무 또 얇아도 또 그거 할 거 아니라요? 응? 너무 얇아도. 잘 부서져 버리잖아. 그렇게. 여기 개나야 돼. 그럼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 예. 두꺼번 가져오시면. 지금 두포에 지금 얼마 가요? 딱 그만큼 가죠? 응? 두포에. 둘, 넷, 여섯, 여덟, 열. 작다. 응? 봐봐, 생각을 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은 여섯 포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여기까지가 열두 포가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둘, 넷, 여섯 포가 더 있어야 돼. 최소한 열 포가 있어야 된다, 열 포가. 갔다 올게, 내가. 그거 있잖아, 저기. 뭐지라는 거래? 그런 계산대가 계속 잘하라고 자꾸 말했잖아.